혹시 지금 운동을 머뭇거리시나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으신가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강사이자 피트니스 강사인 켈리 맥고니걸은 심리학과 신경과학, 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응용해 개인의 건강과 행복, 성공,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천법을 제공하는 과학적 자기개발의 연구자이다. 그녀는 2000년부터 피트니스 강사로 춤, 요가, 단체 운동을 가르치며 육체적 운동이 어떻게 현대의 우울증, 불안, 외로움 같은 전염병의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내용을 담았다. 이 연구는 운동과 자기개발에 관한 내용이나 운동이 주는 이득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은 결국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그의 저서 움직임의 힘, The Joy of Movement를 소개해 보려 한다. 챕터 1. 끈질긴 노력 끝에 맛보는 짜릿함. 운동을 시작하고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고통 대신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데 격렬한 운동을 한 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냥이나 채집으로 살아가던 고대 조상들의 삶과 연결된다고 한다. 우리 인간이 많이 움직임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준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러너스 하이의 배후에 엔도르핀이 있다고 짐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리조나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라이클레는 엔도카나비노이드라고 불리는 뇌화학 물질이 운동을 통해 분비되어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통증이 가라앉고 시간이 느리게 가고 감각이 고조되는 효과를 준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이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을까? 라이클레는 우리 뇌가 200만 년 전에 사냥과 채집을 위해 달리던 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을 할 때만 보상을 주는 거라고 추론한다. 실험 결과 아주 느리지도 않고 격렬하지도 않은 조깅과 같은 운동을 20분 이상 꾸준히 진행하면 엔도카나비노이드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러너스 하이는 달리기만의 짜릿함이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지 20분에서 30분 정도 노력한다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고 며칠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매일 20분에서 30분, 일주일 이상 노력하여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는 건 어떤가요? 챕터 2. 푹 빠지기. 중독은 모두 뇌 보상 체계에서 시작된다. 알코올, 코카인, 헤로인, 니코틴 등의 약물 남용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이 체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약물은 처음 복용할 때부터 보상의 출현을 알리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촉발하고 도파민은 당신의 관심을 붙든 다음 더 분비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약물에 접근하고 복용하라고 명령한다. 또 약물 남용은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등 기분을 좋게 하는 다른 뇌화학 물질도 증가시킨다. 이 강력한 신경화학적 혼합물이 물질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운동 중독은 어떨까? 그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일부 측면에서 신체의 활동은 습관성 약물과 확실히 닮았다. 중독성 물질과 마찬가지로 운동 역시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엔도카나비노이드, 엔도르핀 같은 신경화학 물질을 다수 분비하게 한다. 가령 달리기도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을 유발하는 분자 스위치가 켜진다. 그렇지만 코카인 같은 약물과 운동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타이밍과 관련된다. 약물은 즉각적으로 중독 반응이 일어나지만 운동에 중독되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이러한 긍정적 중독 반응으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실험 결과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 체육관의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새로운 운동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주 4회씩 6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습관을 들이는 데는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앞으로 운동 계획을 세울 때 시작부터 6주간은 그날 그날의 운동은 러너스 하이로 보상을 받으며 딱 6주간만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챕터 3. 집단적 즐거움. 1912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사람들이 함께 의식을 치르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한 자기 초월감을 일컬어 집단적 열광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됐다고 느낀다.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경험할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기화된 움직임이다. 요즘 연구진들은 이러한 기분을 집단적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이것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또 엔도르핀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러너스 하이와 운동 중독에서도 나타났던 엔도르핀 수치가 여러 사람이 함께 운동을 하였을 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기화된 움직임은 러너스 하이와 운동 중독과는 조금은 다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적절한 운동 강도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여야 했는데 동기화된 움직임은 차분한 동작, 심지어 앉아서 하는 작은 몸짓도 충분히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경험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은 계획을 구성할 때 다른 사람들과 아주 천천히 차분한 움직임의 운동으로 시작하여 러너스 하이, 운동 중독으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챕터 4. 마음껏 움직여라. 함께 운동을 시작하고 러너스 하이를 느낄 수 있도록 참고 꾸준히 노력하여 운동 중독이 되었다면 이제 운동을 더욱 즐겁게 해보거나 운동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책에는 76살의 터커 앤더슨이 뉴욕 마라톤에 참여한 경험담이 나온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음악 덕분에 결승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30km 지점을 진입하였을 때 한 10대 청소년이 아파트 창문으로 나와서 자신을 응원하는 듯 영화 로키의 주제곡이 나오는 스테레오 음악을 틀어주었다고 한다. 이 음악의 힘으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우리는 음악을 온 근육으로 듣는다고 이야기한다. 뇌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엔도르핀을 잔뜩 뿜어내는 식으로 음악에 반응을 한다. 죄다 노력은 부추기고 고통은 줄여주는 호르몬이다. 그런 이유로 음악학자들은 음악에는 근육의 힘과 크기와 능력을 높여주는 에르고제닉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운동선수 개인의 기분과 생리기능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음악, 즉 파워송을 골라주는 일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도 각자 운동이 더 잘 되는 파워송을 찾아 힘들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효과를 얻어보는 것이 어떨까? 챕터 5. 장애물 극복하기. 터프머더는 지구상에서 가장 힘든 이벤트로 묘사되는 10마일, 약 16km 장애물 달리기 대회이다. 터프머더 코스는 뱀처럼 길고 비좁은 파이프 터널 통과, 참호전, 지옥으로 가는 사다리 같은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최루가스가 가득 찬 곳, 전기 충격까지도 이겨내야 할 만큼 극단적인 장애물도 있다고 한다. 작가가 이 대회를 처음 알았을 때 자신의 강인함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 메조키스트들이 출전하는 대회처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회를 완주한 사람들과 주최 측의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경쟁보다는
서로 돕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집중력과 단결력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장애물이 극단적일수록 팀워크가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나 또한 올해 초 운동을 하기에 힘든 장애를 만나게 되었다. 엉덩이 부근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고 그 통증이 발끝까지 이어져 저림 증상으로 바뀌었다가 허리와 어깨, 목까지 아파왔다. 통증을 참고 지내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방문했고 척추뼈 앞과 뒤를 연결하는 협부라는 부위가 분리를 일으킨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으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아직은 예전처럼 복근 운동을 하거나 8kg짜리 캐틀벨을 들고 스윙 운동을 한다거나 축구, 풋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분명 언젠가는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챕터 6. 삶을 포용하라. 난 모자란 인간이야. 난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이러다 혼자 늙어 죽겠지?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거야. 힘들다. 최악이다. 이 생애는 포기할래. 이런 생각이 문득 또는 자주 들지는 않으신가요? 마우라 켈리라는 브루클린에 사는 작가는 4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감이 자꾸만 깊어졌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글도 통 써지지 않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온갖 생각의 감옥에서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어한 그녀는 집을 나서 막연히 걸었다고 한다. 그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큰 나무가 울창한 숲속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지며 긍정적인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한다. 노력해서 달렸을 때 느낄 수 있는 러너스 하이와 달리 자연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한다. 실험 결과 러너스 하이의 결과물인 엔도카나비노이드를 통해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었기에 자연 속에서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뇌의 디폴트, 즉 기본값, 초기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법인 경두개 자기자극술과 키타민의 항우울 효과가 자연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울함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다른 것보다 우선 가까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보자. 바다와 숲, 계곡에 갔을 때 좋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힘든 마음이 들 때면 가장 먼저 자연 속을 찾아가도록 해야겠다. 챕터 7.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인내심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뜻의 울트라 인듀어런스 대회는 보통 6시간 이상 시합이 진행되는데 아이디 타로드 트레인 인비테이셔널 대회의 경우는 최장 30일 정도 자전거나 스키를 타고서 눈보라와 돌풍을 뚫고 앵커리지라는 지역에서 놈이라는 지역까지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런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이 최근 몇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북미에서만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1980년에는 650명이었지만 2017년엔 7만 9천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나도 이런 극한의 시합은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 챕터에서는 울트라 인듀어런스 대회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자세히 써놓았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러너스 아이로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6주간의 노력으로 운동 중독을 통한 꾸준함을 이어가보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시작이 어렵다면 쉽고
간단한 동작을 여러 사람들과 동기화하며 시작해보자. 여기서 운동 능력을 조금 더 발전하고자 한다면 파워송을 듣자. 혹시 운동을 시작하기 힘든 장애가 있다면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받아 시작해보자. 혹시 우울증이 있어 시작하기 어렵다면 자연 속에서 시작해보자. 책을 직접 읽어보면 오늘 리뷰한 내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와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운동을 시작하기 머뭇거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 움직임의 힘이었습니다.